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당뇨와 발기부전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뇨가 일종의 발기부전의 선행질환이에요. 당뇨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후유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합병증이라도 표현하는데 이걸 이제 뭐 당뇨 합병증 또는 그 합병증을 위한 후유 증상 요걸 이해하라 하면 돼요. 혈관 내에 혈당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 두 가지의 대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혈관 손상이에요. 또는 하나는 당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이 쪄드는 문제. 자, 이 혈관 손상하고 당이 발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 발기가 발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발기가 우리가 발생이 되려면 첫 번째에서 뇌에서 신호활동이 필요하죠. 성적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을 통해서 혈관을 자극을 하고 그 혈관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 신호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확장이 유지가 돼야 되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뇌 신호활동이 성적 자극에 대한 신호활동이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어야만 발기가 돼서 우리가 정상적인 성관계가 가능하다라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혈관이 손상이 됩니다. 고혈당 상태가 되면요.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즉, 혈액의 점도가 증가합니다. 자,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게 되면 혈관의 마찰력이 높아집니다. 혈관 마찰력이 증가하죠. 혈관 마찰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혈관 벽에 높은 마찰력으로 혈액이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일반적으로 동맥혈관에서 혈액이 지나가는 속도는 시속 220km 정도라고 합니다. 초속으로 따지면 약 60m인데요. 이건 태풍 중에서 아주 강한, 제일 강한 태풍의 속도라고 합니다. 1초에 60m 정도를 달리는 속도로 아주 빠르게 혈액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혈액이 끈적거리면 그 혈관 점막 그 옆에 벽에 자잘한 상처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 손상 정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 손상이 발생이 되면 혈관벽이 손상이 되면 이 신호활동이 혈관 벽에 주어져도 혈관의 확장성 변화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 손상이 되면 혈관 확장이 어려워지죠. 혈관 확장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혈관 확장이 어려워지면 강직도 영향을 받습니다. 단단한 정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형성이 되지 않고 발기가 되어도 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당화 문제입니다. 자, 당화는 당이 쪄들으면 그 안에 있는 조성 물질들이 적혈구, 자, 백혈구, 그다음에 단백 물질들, 그다음에 각종 영양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영양 물질들이 당에 쪄들어요. 그러면 이 조성 물질들이 갖고 있는 역할들이 기능과 역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있죠? 산소 교환. 적혈구에서 산소를 세포한테 날라다 주고 산소한테 이산화탄을 받아서 산소교환을 하죠. 이 산소를 잘 날라다 줘야만 세포에서 우리 에너지원을 ATP를 만들어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혈구. 백혈구는 당연히 면역이겠죠. 이 백혈구가 당에 쪄들어 버리면 피하식도에 잘 안 됩니다. 이게 아구인지 적구인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서 백혈구가 이런 식균작용이 좀 쉽지 않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자, 단백질. 단백질이 당화가 돼버리면 이상결합이 됩니다.
우리가 DNA를 통해서 DNA를 유전자를 복제를 해가지고 새로운 세포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호르몬, 신경물질, 효소, 우리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화된 단백질이 존재하거나 당화된 영양물질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결합이 안 되고 엉뚱하게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분하게 영양적 기초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관여를 하지 않냐면 아까 우리가 발기가 되려면 뇌에서 충분한 신호활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뇌의 신호활동을 방해하는 이유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뇌의 영양상태가 악화돼요. 그러다 보면 뇌에서 충분한 에너지원도 뇌 에너지원도 부족해지고 또 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신경 물질들 또 호르몬 특히 이제 뭐 성적인 거니까 성신경 물질들 또 성에 관련된 호르몬의 예, 발생도 영양적 기초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영향을 받습니다. 충분하게 예,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뇌의 어떤 성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과 그에 따른 신호활동들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성선이 성신경활동이 네, 약화돼요. 신경활동이 약화되면서 요 때문에 충분한 신호를 꾸준히 유지하기 어려운 네, 발기부전 상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라든가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뇌의 신호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욕구 쪽으로 감퇴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욕 감퇴라든지 각종의 의욕 감퇴가 생긴다든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사정 후에 뭐 극심한 피로감을 시달린다든지 이렇게 신경 피로라든가 또는 신경 약화나 쇠약에 관련된 일반적인 증상들을 같이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당뇨가 발기에 예,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당뇨가 있더라도 당뇨가 발생하면 무조건 발기부전으로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분은 당뇨를 앓은 지 5년째, 10년째 되는데도 난 발기에는 아직은 괜찮은데 문제 없는데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당뇨가 발병한 지 한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발기에 현저히 영향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가 발기에 영향을 주는 정도 당뇨가 발기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결정하는 이 결정 요인을 좀 살펴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혈당 수치입니다. 얼마나 혈당 상태가 높으냐, 고혈당 상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화 혈색 수치로 보통 평가를 하는데 자, 6.5% 이상이면 6.5% 이상이면 예, 높다고 그랬습니다. 당뇨라고 기준을 예,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숫자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 그게 6.9입니다. 자, 연구를 해봤더니요. 당화 혈색 수치가 6.9%가 넘어갈 때부터 미세혈관의 합병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이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서부터 혈관에 손상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혈관 벽에 상처나 염증성 변화가 유발되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로 이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당뇨라고 하더라도 6.5, 6.7 뭐 이 정도를 유지하는 분하고 7.5, 7.8, 8점대, 9점대를 유지하는 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높을수록 혈관에 손상되는 정도가 현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발기부전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완 기관입니다. 자, 똑같은 수준이라도 똑같이 7.7%입니다. 당화수치가 똑같이 7%라도 나는 그 상태에 이완된 지 지금 1년 됐고 또 어떤 분은 지금 10년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관에 손상된 상태의 누적 정도가 이완 기간이 긴 분이 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길수록
점점 저 이완 기간이 길수록 손상 정도가 커진다. 손상 정도가 이게 누적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고중성 지방. 다른 대사 문제를 병행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혈당만 높은 게 아니라 중성 지방도 같이 높습니다. 그러면 중성 지방이 높다는 건 혈액의 지질 농도가 높아져서 혈액이 걸쭉하다는 거예요. 혈액이 끈적거리기도 하고 걸쭉하기도 하고, 그러면 혈액이 잘 안 밀려요. 우리 이걸 이제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혈액이 아주 높은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사실 뭐 혈당도 높고 중성 지방도 높은 수준이 되면 말단까지 혈액이 충분히 못 내려가니까 이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이 발기부전인데 당연히 확장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발기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게다가 보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대개는 혈압도 높아집니다. 고혈압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 쪽 지방도 많이 나와서 배도 나오고 또 혈압도 높아져 있죠.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말초 쪽에 흐르는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그 저항을 받아서 혈액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심혈압을 높여서 짜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말초에 있는 혈액을 잘 흐르게 해서 말단에서 산소라든가 영양소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갖고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좋지 않다. 그래서 혈당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까지 높게 갖고 있는 분들은 짧은 시간에도, 당뇨 앓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발기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후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거 치료는 어떤 방향이 이루어지느냐. 자, 당연히 이거는 당뇨하고 발기는, 이 당뇨는 이게 선행질환이고, 이게 선행질환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후행하는 증상입니다. 이게 원인이고 결과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당뇨를 치료하면 발기도 개선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질환이 주어진 상태, 선행질환을 해결을 한 다음에 후유 증상을 다시 치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지 않으면 일단 혈관 벽을 손상하는 원인은 제거된 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 제거는 됐지만 예전에 높은 혈당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혈관 벽의 손상 정도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학적으로 다시 치료를 좀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를 제한하고 손상된 혈관이라든가 그 뇌의 어떤 퇴행성 변화, 퇴행적으로 약해진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런 후유 증상 치료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단계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뇨는 줄었는데 왜 발기가 안 회복되죠?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건 이제 원인이 해결된 거니까 이 후행 증상으로서의 후유 관리가 되면 발기도 시간차를 두고 당연히 올라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런 경우는 당뇨를 어떻게든 관리해내고 치료해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약들을 많이 받아서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끝이에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 혈당 관리는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다른 생활 관리,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당뇨, 즉 식이 조절입니다. 당뇨라는 게 결국은 음식병입니다. 탄수화물이라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포도당을 우리 세포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슐린이 필요한데, 그 인슐린이 부족해졌거나 또는 인슐린을 우리 세포가 저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포도당을 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한마디로 포도당이 세포한테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 이게 바로 당뇨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 포도당이 세포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슐린 양을 늘린다거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미 이쪽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탄수화물이라든가 당질을 제한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혈당이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후유증상 관리를 들어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당뇨와 그 후유증상에 관련된 본질인데, 일단 인슐린을 자극을 하고 잘 받아줄 수 있는 약을 먹고 또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체에서 인슐린을 저항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생존 활동이 그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약이 생각보다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약은 먹고 있는데 여전히 당화해서 수치가 높고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당화성 수치나 혈당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시니까, 본인이 이런 것들을 검사하시고 그 숫자를 그때그때 세심하게 살펴서 이게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노력을 먼저 하시면서 그 여타의 후유증상 관리를 하셔야 그게 당뇨 치료의 본질이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당뇨의 어떤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컨텐츠를 마련해서 준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당뇨의 치료와 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병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이 후유 관리만 충분하면 기존에 드셨던 여러 가지 노력들, 약물을 지속적으로 쓰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도로 회복이 가능한 게 당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 발기 문제와 당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